안녕하십니까, 벤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EQC400 일반 모델입니다. 일반 모델인데 4MATIC이 들어갔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라 엄청 조용해요. 솔직히 이거 시승차 보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모드는 세 가지 있는데요. 에코랑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는 없습니다. 자유로라서 한번 쫙 밟아볼 기회가 많네요. 자, 한번 바로 나가면은 쫙 밟아보겠습니다. 듣기로는 이트론보다도 굉장히 빠르다고 하거든요. 지금 팍 밟았을 때 이잉 하는 소리가 이게 잘 들리긴 하네요. 경쟁 상대를 얘기를 하자면 이트론 경우에는 고주파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EQC는 이게 들리긴 합니다. 아직 시작이니까 계속 느껴봐야죠. 이하 지금부터 700m 전방 시속 80km 애가 완충시 얼마나 가요? 완충시 기준으로는 309km 정도 라고 일단은 제원상에 나와 있고요. 이트론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충전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급속 충전 기준으로 했을 때 80%까지 충전되는데 40분 정도 보면은 된다고 합니다. 얼마 안 걸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완충되는 데까지는 뭐 10시간 좀 넘게 11시간 정도 요즘은 고속도로 급속 충전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점차 늘어나는 추세긴 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 두고 달렸거든요. 한번 컴포트 모드에서 쫙 밟아볼게요. 이따가 컴포트 모드 세팅했고요. 컴포트에서 스포츠 모드는 아닌데도 의외로 잘 나가요. 물론 스포츠보다는 덜 한 게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그게 체감이 잘 안 돼요. 스티어링 디자인은 CLS에서 많이 봤던 그 디자인이네요. 현재 E클래스 AMG 라인처럼 아니지만 역시 벤츠라 그런지 승차감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이트론과 그렇게 별 차이 없을 정도? 그런데 이게 일반 모델이라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쉽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속 일단 한번 풀가속. 어우, 이하 700m 전방 시속 7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듣기론 제로백이 4점 몇 초대라 들었는데 제로백은 5.1초 보십니다. 이게 확실히 체감 느껴지는 게 이트론보다 빠르다는 게 느껴져요. 이트론도 한번 팍 제가 밟아봤거든요. 무게도 일단 가볍잖아요, 얘가. 네. 더 앰비언트 라이트는 역시 벤츠가 예술이긴 하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이게 회생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를 더 누르니까 더 급격하게 브레이크 잡히는 게 느껴져요. 근데 너무 잡지 않는 건 좋을 것 같아요. 1단계만 해도 적당하거든요. 대부분 현기차들은 배터리에 회생제동 그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거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그러면? 한 10월부터 판매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트론 때문이죠. 이트론 덕분에 비교를 해볼 수 있으니까. 물론 사이드 미러는 이트론과 다르게 그냥 평범하게 지금 일반 사이드 미러예요. 저속일 때는 팍 나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속도 100 정도 도달할 시에 토크 느낌이 안 느껴져요. 그때부터는 원활하게 주행하는 느낌. 패들 시프트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회생제동, 회생제동. 벤츠는 2단계부터가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1단계도 물론 예민한데 2단계부터는 더. 이제 에코모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보시면 부메스터 스피커는 아니네요. 그냥 일반 스피커가 들어가고 우드보다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가까운 소재를 볼 수 있고 여기도 플라스틱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100m 전방 시속 6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중간 정도 밟아야 족쇄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완전 저속 스무스하게 밟으면 족쇄 잡혀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언덕 올라가는 거야 에코여도 무난하게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벤츠 전기차 모델 많이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EQS도 내년쯤 출시 예정이라 들었는데 EQS 모델은 글로벌 출시는 내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는 사실은 뭐 언제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후년에 들어올 수도 있고. 네. 벤츠가 이제 한국 시장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그렇죠, 올해죠. 네, 올해 이제 전 세계에서 판매 1위를 했어요. 오, 엄청나네. 네, 전 라인업을 다 따졌을 때도 5위 정도. 네, CLS가 뭐 전 세계에서 2등 정도 판매량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동시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행사 다녀왔거든요. 이클래스 카브리올레나 쿠페. 네네. 거기도 공개했잖아요 그때. 네네. 그렇게 먼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 시장 사각지대 경보장치 들어가네요. 네, 그거는 뭐 전 라인업에 다 왔죠. 아, 전 라인업에 다 들어가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점이 패들시프트, 아니 자꾸 패들시프트라고 하는데 전기차 많이 안 타다 보니까 회생제동을 신호 잡혔을 때 조작하는 것도 은근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저기 달려가다가 이렇게 조작해서 이렇게 딱 늦추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되거든요. 약 200m 전방 시속. 하지만 내연기관만 타는 저로선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세워지는 게, 자,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재밌어요. 배터리 충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현기차 회생제동은 그렇게 재미를 못 느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회생제동 재미를 느꼈던 건 푸조 전기차 208이나 2008, 그리고 현재 EQC로 제대로 느껴보고 있습니다. 다시 회생제동 없애고 이렇게 곧 나가면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EQC의 최고속도 승차감 어떨지 밟아볼 준비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세팅해 두겠습니다. 하드하게 잘 잡아줘요. 몸이 젖혀지는 건 느껴지는데 엑셀 안 밟았고요. 회생제동 가동시켰고요. 이런 재미로 타는 것 같아요 EQC는. 이상은 더 이상 안 나가네요. 지금 현재 속도 말할 수 없지만 100의 자리, 1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 이상은 안 나가요. 그 딜러님 이게 리미트가 걸려 있나 봐요. 네, 걸려 있습니다. 아, 이트론도 리미트 아마 걸려 있을 것 같은데. 예, 걸려 있어요. 숫자 2의 자리까진 가요. 그런데 이게 고속부터는 더 이상 나가기 무리다라는 게 확 느껴져요. 이 이상부터 이제 갑자기 엑셀이
떼어진 느낌, 밟고 있는데 떼어졌다 이 느낌을 알려주고 있어요 저에게. 하지만 완전 밟았을 때 아까 160 정도 됐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근데 147로 팍 줄어버렸어요.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의외로 지금 이 속도인데도 방금 충격 오는 게 없어요. 울컹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주행 면에서는 이트론보다 EQC가 재미는 있어요. 하지만 디자인 면을 생각해보면 버추어 미러라든지 모니터라고 부르죠, 그걸 생각해보면 이트론이 더 재미있고. 그런 면은 일단 회생제동을 풀어보고요. 지금 반자율 주행 모드를 켰거든요. 저 무슨 차인지 모르겠지만 스파이셔 타고 지나가네요. 여기서 이런 차를 보게 될 줄이야. 현대 기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리면 반자율 주행 절대 맹신하면 안 됩니다. 잠깐만 손을 떼 보겠습니다. 직선 구간일 때만. 10초, 한 15초쯤 경고등 이렇게 들어와요. 보셨겠지만. 그러고 보니 이트론에는 반자율 주행 없던 것 같은데 얘는 있다는 게 좋네요. 활성화하려면 이트론은 따로 또 그걸 해야 된다 들었어요. 자, 여기서 반자율 주행 해제하고 주행 소감 말씀드리자면 이트론보다는 재밌어요. 속도감을 느낄 수 있고 아직 디자인 리뷰가 남았으니까 거기서 탄정승을 한번 갈라볼게요. 무엇보다 4MATIC이다 보니 배분하는 게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디자인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벤츠 과거 디자인 특유가 느껴지기에 제 생각은 그런데요. 배터리는 아마 가운데쯤 있을 거예요. 전면부에 안 넣잖아요 대부분. 아마 가정용 전기 충전기 보관대겠죠. 이거 라이트가 그냥 LED 라이트인 것 같기도 하고 안 써져 있거든요. 이 높은 급은 또 아니다 보니 멀티빔 아닌 것 같은데요. GLC 차체이다 보니 옆모습 보면 GLC와 그냥 흡사해요. 전장도 짧거든요. 확실히 중형 SUV보단 준중형 쪽에 가깝다? 그렇지만 작다 보니 A필러에서 C필러 내려오는 라인이 약간 쿠페 같은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휠 디자인 스포티하면서 전기차라는 걸 느껴지게 하게끔 스티치가 보여요. 친환경적이다 라는 의미죠. 캘리퍼는 뽀피가 들어가고요. 안에 디스크가 좋아 보이는데요. 이어지는 형상을 보면 아우디 이트론이랑 비슷한데요, 그거와는 다르게 벤츠만의 이어진 테일램프를 보고 있죠. 트렁크 전동식이고요. 가방만 싣기엔 좀 그런가요? 옷도 한번 실어보죠. 옷도 이렇게 실어봤는데요, 이 정도면 공간 충분하다고 봐요. 앞시트 홀딩한다면야 더 나오겠지만요. 킹 모션 이용해서 반응 엄청 좋습니다. 주먹 한 두 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요. 뒷자리에 송풍구도 있고 온도 조작하는 기능도 있어요. 머리 공간도 괜찮아요? 다른 SUV에 비하면 C필러 내려오는 부분이 낮아 보여서 약간 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괜찮다고 봐요. 평소 실내 디자인보다는 약간 전기차에 세팅하게끔 차별화를 둔 것 같아요. 그래도 내연기관 같은 느낌은 전해져요. 시트 디자인은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친환경적이다 보니 E클래스처럼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은 소재 같아요. 인조가죽 처리된 것 같고 재활용을 해야죠 전기차이니. 그래도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대시보드 만져보면 뭔가 가죽적인 느낌인데 여기도 보면 보이거든요. 마찬가지 재활용하기 편리하게끔 그렇게 고급 소재를 쓴 것 같진 않아요. 송풍구 디자인도 매우 희한한데요, 동그라미에 독특한 걸 봤다면
미래지향적답게 전기차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색적인 디자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밑에는 다 똑같아요. 공조장치도 그렇고 무선충전대, 모드 조작 등등. 흔히 와이드 코핏이라고 부르죠. 지금 E클래스나 GLE처럼 작아 보여요. 계기판 역시 디지털 들어가고요. 제가 까먹고 말을 못했던 게 있었는데요. 이트론이랑 EQC랑 비교해봤을 때 속도감은 EQC가 빠르게 느껴질지 몰라도 디자인적인 감성 그리고 버추어 미러 같은 희한함, 새로운 것, 전기차의 미래 지향적이 담겨있다 보니 이트론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트론이 완판될 정도면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데요. 네, 이상 팬맷이었습니다.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